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스톤테일에 대한 얘기를 다 정리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새롭게 15장 부정사 들어가죠. 이제 2권도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은데, 이 부정사 자체는 8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 강의 진행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제 먼저 투부정사가 도대체 뭐 하는 앤지, 그죠? 개념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부정사 개념 잡고 잡는 이제 첫 시간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는 투라는 애가 앞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이제 동사 원형이 되겠죠, 그죠? 동사 원형이라는 건 기억나시죠? 모든 동사에는 원래 형태, 그죠? 원래 기본이 되는 형태가 있었죠, 그죠? 동사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변형이 가능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앞에 나오는 애, 그죠? 첫 번째에 나오는 애가 바로 동사 원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투부정사라는 애는 투 더하기 동사가 붙는 애들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투라는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라는 애는 동사가 나오긴 하지만요, 기초로 해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투부정사는 동사의 역할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는 애들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다른 이제 우리가 그 전에도 배웠던 뭐 동명사라든가 아니면은 분사 같은 애들 있죠, 그죠? 이 동명사나 분사와 함께 준동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름이 준동사라는 이름은 왜 준동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냐면은 생긴 거는 이제 동사가 되겠죠, 그죠?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니까 앞에 투가 있긴 있지만 뒤에 동사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준동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준이라는 애는 어떤 어떤 거에 준하다라는 얘기를 할때그 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슷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비슷한 동사와 비슷한 것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 동사와 비슷한 것이지 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로서는 쓰이지 않지만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애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부정사 하면은 명사적 용법이니, 형용사적 용법이니, 뭐 부사적 용법이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 하시면서 투부정사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 때문에 투부정사에 그 용법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해한 이 개념이라서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명사, 형용사, 부사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지를 우리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부터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념 자체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라서 별로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 용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까지 우리가 다 봐왔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애는 그냥 명사, 형용사, 부사로 우선은 쓰이는 애들이다. 요것만 우선 알아두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어떤 품사적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형태로 우리가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것만 봐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투부정사라는 애는 생긴 건 동사지만 앞에 투가 붙어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명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명사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 명사였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면 명사적 용법이 될 거고요, 그죠?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을 쓰였다. 형용사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였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였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만약에 어떤 명사를 수식하고 있더라,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적 용법은 부사라는 애는 뭐였습니까?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라는 애들을 수식해 주는 애를 부사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만약에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주면 이때 똑같이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른다라고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뭐 앞으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 개념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의 맨 처음에 지금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이제 이 영어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투부정사의 주인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투부정사의 주인으로서 이 투부정사를 하는 애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투부정사를 하는 애입니다. 투부정사를 하는 애가 바로 의미상으로 주어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to 동사원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에서 그 동사원의 원형의 행동을 실제로 누가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방금 했던 얘기죠. 그 to 부정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미상으로 주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장의 주어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문장의 진짜 주어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for 더하기 목적격이라는 애, 그죠? for 더하기 목적격 형사, 목적격으로 쓰이는 애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의미상의 주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I have no book. 예제를 볼게요. For me to read. 자, 나는 I have no book. 여기가 문장 전부 다가 되겠죠? I가 주어, have가 동사가 될 거예요. No book이 have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o read라는 애가 나왔어요. For me는 지금 우선 지금 생각하지 말게요. 아시겠죠? For me는 지금 빼놓고 생각합시다. 자, 얘는 빼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I have no book to read. 이렇게 되겠죠? 그죠? I have no book to read. 나는 책이 없다. To read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읽으리라는 애가 나왔죠. 그죠? 읽을 뭐죠? 읽을 책이 되겠죠. 그죠? 읽을 책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죠? 나는 지금 읽을 책이 없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는 지금 아까 위에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워밍업 해볼까요? 자, 이 to 부정사는 누구랑 관계있죠? 지금? No book에서 book이랑 관계 있죠. book이라는 애는 목적어, 명사라고 할수 있네요. 명사랑 관계 있는 to 부정사니까 얘 뭐죠? 명사 수식해주면 누구? 형용사였죠. 그죠?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형용사적 용법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 for me라는 애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죠? 자, 여기서 for me가 하고 있는 역할은 바로 to read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read라는 행동이요, 그죠? read라 읽다라는 이 행동을 해주는 애는 누구라고 봐줘야 됩니까? 나죠, 나. I have no book for me to read 했을 경우에 me라는 애가 그죠? 이 me라는 애가 바로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으로 그죠? to 부정사 read라는 애를 해주는 애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 형태처럼 써주기는 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앞에 있는 그 I라는 애랑 그 뒤에 나오는 V라는 애랑 어떻죠?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같죠? 물론 이제 지금 I have no book for me to read에서 for me가 to 부정사의 주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주어 있죠. 진짜 주어 있죠. 의미상의 주어 말고 form이라는 의미상의 주어 말고 진짜 주어 i가 지금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form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I have no book. 나는 책이 없는데 to read. 읽을 책이 없어요. 그죠? 근데 for me 나에게는 읽을 책이 없다. 나는 지금 나라는 애가 두번 반복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같은 애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굳이 안 써줘도 맞는 거라고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얘를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앞에 있는 I와 겹치니까 굳이 넣어줄 필요 없죠. 그죠? 영어라는 거는 쓸데없는 애나 반복되는 거는 자꾸 피하려고 그런다고 했었죠. 그죠? 여기서는 me라는 애가 I와 겹친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안 써주는 게더 좋은 말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밑에 예제 봐볼까요? I am the book. 그 다음에
to read. 똑같은 애인데, 이번에는 for me가 아니라 for my father가 나왔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I라는 애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같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때는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나는 책이 없습니다. 그죠? 나는 책이 없는데, 읽을 책이 없어요. 누가 읽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읽죠. 그죠? 맞죠? 자,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아버지가 읽을 책이 나한테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버지가 읽을 만한 책이 나한테는 없어. 이런 얘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to read에 대한, 지금 I, 지금 가지고 있다.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지만,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지만, 읽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to 부정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 to 부정사가 하는 사람을 따로 지정해 주고 싶으면 사용하는 애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 위에 있는 문장이랑은 조금 틀린 거죠. 그죠? 위에 있는 거에서는 for me 자체가 나와 같기 때문에 굳이 써줄 수 없는 반면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to read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될 테니까. 그죠? 그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for 더하기 목적격 형태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나중에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지만요.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이제 to 부정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문장에서는 당연히 동사라는 게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동사와 to 부정사의 주어가, 그죠? 의미상으로 틀릴 경우에요. 그죠? 틀릴 경우에, 이 to 부정사만의 주어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그런, 주어라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장 자체 내에서 for my father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문장 자체 내에서.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만, 그죠? 의미상으로만 이 to 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to 부정사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줄 게 이제 to 부정사 형태가 될 텐데요. to 부정사 형태는 뭐 이제 잘 알고 계시죠? to라는 애 앞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그냥 부정사라고도 하죠. 뭐잘 알고 계시죠? to 부정사는 부정사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주어의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사의 원형이 쓰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I like to play baseball. 이 형태가 맞겠죠. 그죠? I like to play baseball. 나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죠? to play baseball 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죠? 오케이. 자, 얘는 주어 동사 바로 뒤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to 부정사 자체가 like, 좋아하는 대상이 바로 야구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죠? 목적어니까 명사적 문법이라고 봐주는 게 옳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he likes to play baseball. 요 형태가 나왔을 때를 한번 봐보세요. She likes to play baseball. 또 밑에 거 봐보고 그 다음에 they like to play baseball. play baseball 했을 때다 봐보십시오. 지금 앞에 he라는 애가 3인칭 단수 나왔고 그 다음에 she라는 애가 3인칭 단수, they는 3인칭 복수가 되겠네요. 그죠? 위에 거는 1인칭 단수. 자, 1인칭 단수 나왔을 때는 반드시 동사는 그냥 원형으로 쓰고요. 그죠? he라는 애, she라는 애, it 같은 애들 3인칭 단수가 나왔을 경우는 반드시 s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죠? 지금 동사라는 애들은 요렇게 원칙에 따라서 3인칭 단수라는, 그죠? 3인칭 단수 현재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 써줬지만, 그죠? to 부정사라는 애는 지금 to 부정사라는 애는 뭐죠? 전부 다이 앞에 주어가 누가 쓰이느냐에는 상관없이 전부 다 어떻게 쓰였죠? to play로 원칙적으로, 그죠? 다 똑같이 지금 쓰이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to 부정사라는 애는 절대로 앞에 3인칭 단수가 나오든 뭐 그냥 다른 것들이 나오든 그 형태 자체는 전혀 틀림이 없다라,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참고하실 게좀 있는데 MR 이제 to 부정사가 to be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to be MR 이제 부정사는 to be로 나타납니다. 자, 이 MR is가 이제 비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비동사가 될 텐데 얘네들은 이제 현재형이 되는 애들이고요. 그죠? MR is의 원래 원형은 뭐죠?
비동사죠. 비죠, 비. 그죠.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 뒤에서 쓰일 경우에는 to am, to are, to is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to be가 나와야 되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He wants to be a doctor. 그랬을 경우에, 그죠? 그가 원하는데 뭘 원하는 거죠? 닥터가 되는 것을 원하죠. 그죠? 닥터가 되는 것은 누굽니까? He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이 to be a doctor는 He is a doctor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별 얘기 아니죠?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게 이제 to 부정사의 이제 부정에 관한 것들인데, to 부정 이 부정사에는 to 부정사는 또 이제 우리가 동사를 부정할 수 있듯이, 그죠? to 부정사도 똑같이 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칙 자체는 to 앞에 붙인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누구를? 나시나 네버를 붙여주면 되죠. 똑같이 동사 부정하듯이 나시나 네버 같은 애들을 to 앞에다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I try to sleep 했을 경우에 try to sleep, to sleep이 지금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try에. 자,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얘를 부정하는 해본다는 얘기죠. I try to sleep 하면은 나는 자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나는 자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을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이렇게 I try not to sleep 형태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게그 뒤에 나오는 I did not try to sleep이죠. 그죠? 예. 자, 얘랑 차이가 뭡니까? 잘 봐보세요. Try not to sleep 하고 I did not try to sleep 하고 지금 이 not이라 여기 있는 not은 누굴 부정하려고 나왔다? 뒤에 나오는 to sleep을 부정하러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온 did not에서 not은 누굴 부정하죠? 바로 뒤에 있는 try라는 동사를 부정하고 있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이 문장에서 그죠? 요 문장 지금 앞에 있는 to 부정사를 부정하고 있는 이 문장은 의미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나는 I tried 했죠. 그죠? I tried. 나는 노력을 했는데 not to sleep 자지 않으려고 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반면에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는 뭡니까? I did not try라는 얘기는 try를 부정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자려고. 이해가 됐습니까? 자려고 노력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안 자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의미상으로 굉장히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I tried. 앞에 것씩만 딱 봐줘. I tried 하고 I not try만 보더라도 의미상으로 완전히 틀리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거는 I tried. 노력한 거고요. I did not try. 뒤에 거는 I did not try.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반대의 의미가 되고 있죠. 그죠? 앞에 거는 노력한 거고, 뒤에 거는 노력하지 않았죠. 뒤에 나오는 거를 노력했다. 자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고, 얘는 노력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죠. 자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됐죠? 자, 의미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틀린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책에도 나와 있죠. 나는 자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자려고 하지 않았다. 그죠? 의미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제들을 좀 봐줄게. He tried not to make mistake. 얘는 또 누구랑 비교하면 되겠냐면은 He didn't try to make mistakes. 얘랑 비교해서 봐봐야 되겠죠. He tried. 노력했어요. 그죠? 뭐 하려고? Not to make mistakes.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죠. 그죠?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반면에 얘는 he didn't try.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죠. 뭐에 대해서? mistake를 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실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실수를 하려고 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나는 실수를 하려고 한게 아니야. 이런 문장이 될 거고 뒤에 문장은 앞에 거는 나는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요. He ordered me not to move. Order는 명령하다는 뜻이죠. 얘가 동사. Order 다음에 me라는 목적어 나왔죠. 그죠? 자, 그가 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Not to move.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죠. 그죠? 오케이. 그는 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움직이지 말라고가 되는 거고. 뒤에 거 봐볼까요? He didn't order. 여기만 보더라도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는 명령 자체를 안 했죠. 나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움직이라고. 나한테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게 완전히 의미가 틀립니다. 그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요. He told me.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not이 붙어있을 경우는 여러분 뭐 그냥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앞에 것들과 이렇게 딱 갈라서 봐주시면은 거의 의미가 명백하게 나옵니다. They told me. 나한테 말을 했어요. Not to go out at night. 밤에 나가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갈라서 보시면 됩니다. She promised. 자,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Not to be late. For the class again. 자, not to be late. 늦지 말라고 말을 한 거죠. 그죠? For the class. 교실에, 수업에 되겠죠. 수업에. 다시 늦지 말라고 나한테 약속을 했다는, 늦지 말,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늦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녀는. 자, he promised. 약속을 했죠. 뭐라고 약속했지? 나에게 약속을 했네요. 뭐라고? Never to drink again. 절대로 술을 다시 안 마시겠다고 나에게 그가 약속을 했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he, she decided. 그녀가 결정했죠. 뭐라고? Never to tell a lie.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노라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to 부정사 앞에 있는 애들과 비교를 해놓고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이제 뭐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빴고요. 지금 to 부정사 자체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지금 하지 않았지만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는 얘기 간단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앞에 부정어가 붙어갖고 to 부정사만을 부정해주는 그죠? 그 형태가 나왔을 때 동사를 부정할 경우하고는 약간 틀린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to 부정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